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unmarried relationship,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사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common law marriage라고 하죠. 또 한국말로는 사실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남편이나 와이프로서 이렇게 아내로서 행동을 하지만 또 실제로 생활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사시는 그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 common law marriage는 뭐 일단 뉴저지 같은 경우 1939년에 이제 법적인 어떤 권한이라든지 common law marriage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특히 노년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을 하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unmarried relationship이 과연 그러면은 어떤 결혼을 한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적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뭐 상속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법적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뭐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포트라든지 또 아니면은 재산을 분배하는 거라든지 또는 어떤 workers come insurance 같은 거에 의해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뭐 wrongful death 뭐라 그러죠 어떤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서 남편이 죽게 되거나 와이프가 죽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클레임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거의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정이 아닌 되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살면서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의견 같은 것을 존중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생명을 연장할지 물론 이제 자기의 리빙 윌도 있지만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우자라 하더라도 결혼이 법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서화된 어떤 이렇게 authorization 법률적인 이런 힘을 주는 그런 문서가 없이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한다라고 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어떤 의료적인 결정에 대해서 인볼브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진 않다 하더라도 뭐 디서빌리티라든지 장애가 온다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somehow 한쪽 배우자가 재정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그 사실혼 배우자가 위임장 같은 것이 없는 한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위임장 같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 또 그리고 불구가 된 그런 배우자 쪽에서 어떤 파이낸셜 디시전 재정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가디언십 프로시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재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대신해서 법적인 보호인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다면은 거의 당연히 배우자로 뭐 자동적으로 어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가디언십 프로시딩을 했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다는 그 이제 몸이 불편해진 분의 친척에게 혈연에게 그 가디언십을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혼 관계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한쪽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또한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언장이 없다든지 유언장에 같이 살았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떤 자기 자산을 얼만큼 물려주겠다 이런 의견이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두 사람 간의 생전에 그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또 부양의 의무 같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맺어놓은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산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명의에다가 같이 두 사람이 조인트 네임을 넣어놓지 않았다든지 또 도메스틱 파트너 그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도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뮤니시팔이나 뉴저지 스테이트에다가 도메스틱 파트너 결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사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메스틱 파트너를 레지스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해놓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두 분의 굉장히 사랑이 깊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아 있게 되는 배우자는 굉장히 이제 법적인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두 부부가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살고 있던 집을 뭐 한 사람 이름으로 편의상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배우자는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뭐 다운페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기지 페이를 한다든지 그 이제 공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가사적으로 이제 아이를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난다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하우스홀드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컨트리뷰션을 하고 자기 이름을 명의에 안 넣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문서가 없으면은 보호를 못 받게 되죠.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신 배우자가 전혀 유언장도 써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분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같이 살던 집이나 이런 것도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그 살아있는 배우자는 아무리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이빅트 쫓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부채의 경우는 어떠냐 그랬을 때 일부 빚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는 실제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메디컬 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빚을 잉커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같이 조인트로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그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조인트 어카운트를 터놔서 그 빚이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찰지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뭘 계약을 하면서 같이 펄체스하는 거로 같이 오블리게이션인 거로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론 같은 걸 받으시면서 코사인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비교적 빚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빚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같은 경우 같이 사는 더더군다나 집의 경우에는 법적 혼인 경우에 한 사람 배우자 이름만 들어가고 또 무슨 뭐 몰기지를 받는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사람 이름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망을 해서 그 법적인 오너가 사망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법적 혼 배우자가 당연히 자기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클레임을 한다든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름을 어떤 식으로 넣어놓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50대 50으로 아니면 실제로 공헌을 하던가 아니면 그 정도의 준하는 공헌을 해서 그렇게 서로 인정하기라고 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조인트 테넌시죠. 그래서 한쪽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다른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적으로는 아니다 이름을 넣어놓고 조인트 테넌시라고 확실하게 명기를 해놓음으로써 한쪽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저절로 다른 배우자로 넘어올 수가 있는가 하면 뭐 테넌스 인 커먼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름을 뭐몇대 몇으로 나눠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그 사람의 포션만큼은 그 사람의 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직계 가족에게 상속이 될 것이고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남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돌아가신 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그것을 팔아서 나눠 가질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는 생기겠죠. 이제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이렇게 조인트 네임을 어보이드 하는 이유가 뭐 텍스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한쪽 배우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뭐 그 에셋을 숨기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되셨길 바라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